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기구 없이 하는 등 운동, 여태껏 보지 못했던 정말 스무스하고 좋고 효과적인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등 운동이 정말 좀 간절하거나 예쁜 뒤태에 건강하게 운동을 잘 하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제 운동 프로그램은 먼저 척추를 풀어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척추에 미세한 측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롤다운 동작을 하게 되면 척추의 정렬이나 길이를 조금 더 원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다운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깨에 대한, 견관절에 대한 워밍업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랑 어버드 앤 다운로드 로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가 메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엎드린 상태에서 YWT 운동을 할 거예요. YWT가 뭐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YWT. 어깨 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깨를 열어주고 등 중하부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열린 상태로 W, 광배 근육을 모아주고 그 상태에서 어깨 앞쪽이 아니라 뒤쪽 후면을 효과적으로 등을 쓸 수 있는 T, 레이즈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슈퍼맨, 그리고 레그의 남, 4포인트에서 하는 마지막 마무리가 플랭크예요. 등 운동의 마무리는 플랭크 라고 오늘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각 운동은 10번에서 20번 이내로 진행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벽에 쓰셔서 엉덩이가 발, 엉덩이는 벽에 있고 발은 하나 정도 앞에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날개뼈랑 등이랑 다 벽에 붙어 있고요. 만세한 상태에서 앞으로 터널을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꼽아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 약간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뒤쪽으로 체중을 잡아주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벽에 계속 닿아 있어야 돼요. 아래로 충분히 내려갔으면 머리에도 힘을 풀어주세요. 목에 정말 긴장이 없게끔.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다시 등부터 올라오지 마시고 엉덩이부터 돌려서 꼬리뼈부터 척추의 길이를 늘려서 멀리 올라오세요. 시선 정면. 다시 갈게요. 가슴을 접고 배를 접고 멀리 다리 사이 봐주시고요. 다시 올라올 때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골반, 복부, 가슴 멀리 세워 올려주세요. 셋. 멀리 내가 수영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너무 꼬꼬라지지 않게.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내려가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아주 슬라이트하게 살짝 접어주시면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더 생길 거예요. 다시 무릎을 먼저 핀 다음에 척추를 세워주시면 돼요. 다섯 개 더 가볼게요. 무릎 뒤가 당기시는 분들은 허벅지 뒤쪽 근육이 좀 타이트하셔서 그래요. 다시. 처음에 저는 지금 매트에 서서 하지만 벽에 기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려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허벅지 뒤쪽까지 늘려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올라올 때는 허벅지, 골반, 배, 가슴까지 내려가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해요. 척추가 많이 불편하거나 디스크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이 척추에 약간 견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시원해요. 계속해서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주세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내려가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갈게요. 내려가고 골반 먼저 세우고 이렇게
다음은 어깨를 열어주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에요. 제가 동작 그 등 운동 입문편이랑 어깨 운동편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손바닥 마주 보시고 팔꿈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여는 게 아니라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전환이 같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개 갈게요. 하나, 둘. 내가 뒤에서 벽에 날개뼈를 대고 날개뼈가 정말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범위까지가 내 익스터널 로테이션 범위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쇄골뼈를 옆으로 열어준다고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팔꿈치를 펴주시고요. 그럼 어깨도 열렸고 날개뼈도 낮춰진 상태예요. 옆으로 엄지손가락이 계속 열린 상태에서 옆으로 위로, 이때 시선 안에 팔이 들어와야 돼요. 팔꿈치 힘 빼주시고요. 그냥 날개뼈에서 위로의 움직임과 아래로의 움직임이 있어요. 20번 갈게요. 어깨는 낮춘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크게 뻗어서 타원을 그리고 어깨가 뽑히기 직전까지만 오세요. 다시 내려주세요. 마치 내가 티셔츠를 벗는데 날개뼈를 안 움직이고 쭉 뽑아냈다가 다시 위로 쭉 기지개를 펴듯이 티셔츠 위로 머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이 길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가져오고 다시 업. 좌우의 날개뼈 위치나 어깨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어느 쪽이 더 먼저 오고 더 멀리 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양쪽 균형을 대칭을 맞추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더 좋게 효율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어요. 몇 개 했지? 10개 더 갈게요. 이 운동은 평소에 좀 어깨 긴장이 심하신 분들도 내려올 때도 집중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주시면 더 개운한 목, 어깨 컨디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해주셔도 돼요. 오후 시간대.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관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뼈가 위로 회전했다가 아래로 회전했다가 이거에 집중을 해주셔서 5개 더 갈게요. 절대 날개뼈를 이렇게 모으면서 해주지 마시고 옆으로 뻗어내면서 다시 뻗어내면서 무겁게 내려오시면 훨씬 더 자극이 잘 오실 거예요. 2개 더 할게요. 너무 어깨에 긴장은 없으셔도 돼요. 편하게 올렸다가 조금 더 멀리 가져오시면 됩니다. 바로 바닥에 엎드릴 건데요. W 모양이랑 Y 모양이랑 T 모양 알파벳 아시죠? 그거를 연상하면서 가시면 돼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쭉 뻗는데 어깨랑 기세가 좀 멀리 있을 수 있도록 날개뼈는 낮춰주세요. 우리가 워밍업에서 어깨를 어느 정도 열어줬기 때문에 주먹을 틀어서 엄지, 썸부업을 해주세요.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때 어깨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워밍업을 더하거나 어깨 등 운동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몸이에요. 절대 억지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15개 가볼게요. 목을 뒷목을 길게 뽑아서 목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수건을 하나 말아서 이마를 대고 해주세요. 아니신 분들은 여기 등 가운데에서부터 예쁘게 정수리까지 사선 모양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척추가 이렇게 같이 팔이랑 올라올 수도 있고요. 살짝 척추가 떠있는 상태에서 팔만 하셔도 돼요. 다섯. 시선이 보통 척추랑 같이 따라서 가기 때문에 고개를 너무 치켜 올리거나 뒤로 목을 꺾지 말아주세요. 마시는 숨에 올라가고 내쉬는 숨에 내려오시면 됩니다. 움직임의 시작이 견갑골이에요. 절대적으로 손을 먼저 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가고 쇄골뼈 계속 열려있고
날개뼈에서부터 그 중간 아래의 척추까지 약간의 긴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허리를 꺾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와 복부의 약간의 긴장감으로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훨씬 더 편하게 동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 상태에서 어깨를 여는 W예요. W는 정수리는 계속 앞쪽으로 뻗어나가고 반대 모양으로 팔꿈치를 당겨 오면서 어깨를 약간 열어주시면 돼요. 너무 상체를 꺾을 필요도 없고 바닥이랑 나랑 내 코랑 바닥이랑 한 2, 3cm, 5cm 이내로 거리를 만들어 놓고 당겨 오시면 돼요. 이것도 충분히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뭐 맨몸으로 하더라도. 10개 더 갈게요. 하나. 얘는 팔을 당겨올 때 호흡을 내쉬어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둘. 팔꿈치를 W 모양으로 옆구리한테 가져오지만 어깨가 말려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활짝 열리면서 가져오는 게 포인트예요. 허리 아프지 않게 복부랑 엉덩이 힘 유지해 주시고 턱을 당겨서 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얇은 뒤태 허리와 예쁜 척추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끝나면 잠깐 내려놓고 팔을 옆으로 들어주세요. T레이즈 할 거예요. T 모양으로 올라오는 건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척추가 살짝 뜨면서 팔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척추는 유지하고 팔만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T레이즈에 제가 메인으로 잡는 점은 척추는 고정하고 팔만 옆으로 열어서 등, 날개뼈 쪽에 등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앞쪽에 긴장이 되지 않도록 어깨가 우리가 앞쪽 스텝에서 열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해주세요. 날개뼈 낮춰주고 손위치는 어깨보다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만 유지하고 편하게 복부 엉덩이 힘쓰면서 하나, 둘, 이마 대놓고 하셔도 돼요. 이 동작은. 셋. 대신에 날개뼈를 너무 모으는 게 아니라 양 중지 손가락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리프트 시켜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엔 손을 앞으로 뻗고 이마를 바닥에 대세요. 오른손과 왼다리를 교차로 드는 슈퍼맨 프랩 동작을 해볼게요. 오른손과 왼다리 들고 내렸다가 왼손과 오른다리를 들어주세요. 다시 너무 높게 들지 마시고 옆으로 거울로 봤을 때 내 팔다리 높이가 균등하게 올라가 주셔야 돼요. 이걸로 상체 힘이 센지 하체 힘이 센지 어디 근육이 좀 더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다시 업. 좌우 10번만 해주시면 돼요. 프랩 동작이라서. 업.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하나. 반대 손을 바닥으로 살짝 눌러주는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마실 때요. 허리를 꺾지 마시고 어깨에서 팔이 뻗어져 나가고 엉덩이에서 다리가 뻗어져 나가는 동작이에요. 마시고. 업. 프랩 동작을 하면서도 이 동작이 지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10번에서 15번만 시행해 주세요. 허리가 길어지면서 내려갈 때 호흡 내쉬고 업. 정수리랑 꼬리뼈가 서로 멀어지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제가 조금 더 범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곧바로 팔꿈치를 겨드랑이 옆쪽에 놓고 무릎을 세워서 네 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네 발 자세는 팔다리가 이렇게 너무 먼 상태가 아니라 좀 더 가까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해주시고요. 손목 아프신 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서 바닥에서 팔을 멀리 이대로 팔다리를 교차해서 15번에서 20번 정도 해볼게요. 둘, 좌우 한 번씩 치면은 20번이 금방 가거든요. 시선은 바닥에서 팔다리가 뻗어질 때 살짝 매트 바깥까지 쳐다봐 주시면 돼요. 다섯. 천장에서 내려다 봤을 때 내 몸통에 박스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욕심내서 범위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팔다리를 길게 뻗어주세요. 버티는 쪽에 팔로 버티는 게 아니라 뻗어지는 팔다리 그리고 코어 힘으로 중심을 잡아주세요. 뻗고 반대쪽. 머리 위치가 최대한 고정되는 게 안정적이고요.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면 팔다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척추 위치 자체를 좀 더 천장에 가깝게 두려고 해주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마시는 숨에 팔다리 뻗고 내쉬는 숨에 조절해서 가져오고 뻗고 가져오고 두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다시 이렇게 되면은 날개뼈 주변과 등과 저는 지금 중하부 기립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힘이 느껴질 거예요. 걔네들을 좀 생각하면서 바로 플랭크 갈게요. 저 지금 속으로 이제 30초 딱 셉니다. 시작! 몸통을 납작하게 등 전체 어느 정도의 등 근육 긴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멈춰주세요. 등 근육으로 등 척성 운동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허리만 꺾지 말아주세요. 몰라, 30초 넘은 것 같아. 제가 오늘 가이드해드린 대로 척추의 롤다운 동작으로 척추의 워밍업부터 마지막 이 코어를 긴장시킨 상태에서 등 근육을 버티는 운동까지 쭉 따라한다면 등 운동의 무게를 늘리는 과정을 생각보다 빠르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등 운동할 때도 무게를 되게 많이씩 올리세요. 데드리프트도 벤트 오브 바벨 로우 또는 원암 덤벨 로우 이런 동작들 할 때 견강절, 날개뼈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고 척추가 부들부들 흔들리면서 과긴장 상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무게를 더하게 된다면 저는 척추와 그런 몸의 쉐입 두 가지 다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이드해드린 대로 운동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해주신다면 거기서 1kg, 2kg 무게가 추가될 때마다 운동이 정말 재밌어질 거예요. 왜냐면 1kg의 무게를 얹을 때마다 근육에 대한 자극이 바뀌거든요. 제 말씀 명심하시고 등 운동도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친구한테 공유하기까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